안녕하세요. 밥씨예요. 오늘은 제 채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화끈한 성격을 가진 여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음식 만드는 것도 빨리 또 화끈하게 아주 맛있게 만들어요. 저는 사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요. 또 많은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또 저는 차이나 또 남아공 사우스 아프리카라고 하죠.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살때 저는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인 교회를 찾아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우리나라 음식 먹는 게 그게 낙이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김치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김치가 없으면 밥을 잘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김치를 담으려고 했는데, 사우스 아프리카는 김치 담으려면 배추, 마늘, 이런 게 너무 비싸요. 근데 거기는 양배추 이런 게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를 사다가 잘게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양파를 갈아서 고춧가루를 넣고 소금만 넣고 이렇게 버무려서 한 2, 3일 있다 먹으니까 그게 발효돼 갖고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사이다 갖고 톡톡 쏘는 맛이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저희 친구들한테 저희 나라 양배추 김치를 소개해 주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환상적이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식을 만들려면 오랜 정성과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제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외국인들에게도 우리나라 한식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채널을 개설하게 됐어요. 저는 제 채널명이 밥씨잖아요. 근데 그 밥씨라는 이름은 제 사우스 아프리카 친구들이요. 저한테 밥씨! 밥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는 밥씨가 무슨 뜻인가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프리칸스 말이요. 밥씨는 귀엽다는 뜻이래요. 제가 귀엽다고요. 쇼핑센터 가면 안아주고, 또 얘기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물론 사우스 아프리카는 너무 위험한 나라니까, 거리 그것만 빼놓고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제 영어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듣는 그런 영어예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음식을 만들 때 영어로 음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음식을 잘 소개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잘 못하는 영어지만 혹시 제가 영어 하다가 아, 정말 이 사람은 왜 영어를 이렇게 못해? 그랬지만 그거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정식적으로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나라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때다잘 통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 의사표현을 한다고 우리 외국 친구들은 저한테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줘요. 제가 하는 영어가 많이 틀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나라 구독자분들도 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세요. 완전 초보 영어로 하는 거니까요. 그럼 우리 자주 자주 만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